김나래가 왼쪽을 겨냥했습니다. 이민아 치고 들어갑니다. 이민아 크로스 올려줬고요. 터치 좋았습니다만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뒤쪽 네넴 손아연 슈팅 들어갑니다. 손아연의 득점. 인천 현대제철이 서치골을 뽑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자, 손아연 선수가 앙증맞은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습니다. 네넴 이민아에게 주고 다시 돌아 들어갑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김나래 오른발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재차 슈팅 골! 박희영이 두 번째 골을 해결합니다. 스코어는 2대0. 자, 오늘 선수들이 셀레브레이션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된 박희영 선수가 두 번째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인데요. 자, 다시 한번 조민아가 차단합니다. 안세희. 자, 뒤쪽에서 네넴이 공을 가로챘습니다. 빠르게 질주합니다. 네넴 오른쪽을 열었고요. 네넴 빨라요. 슈팅 골! 네넴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0. 자, 전반전에만 폭발적인 조민아 쪽으로. 조민아 노진영 쪽으로 열어줍니다. 가운데 쪽 강태경 잘 돌아섰어요.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강태경 빠르게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멋진 골이 터졌어요.